매주 화요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녹색 창업이 미래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로 이 생활 편의는 물론이고 환경까지 생각한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냄새나고 골치 아픈 이 음식물 쓰레기로 골치 아프셨다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무려 15,000여 톤. 이렇게 버려진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현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법으로 금지돼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딴 데에다 버리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바다에다가 버리는 줄은 몰랐어요. 많은 양인지는 몰랐고요. 그게 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매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냄새나고 참 고통스러우셨죠? 여기 환경과 생활 편의를 생각하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아이디어, 지금 만나보시죠. 이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닌 자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제 재활용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 자원의 순환을 꿈꾸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곳인데요. 저 궁금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기가 국내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전부 소비자들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기계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런던 협약에서 1972년 채택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이 1975년 발효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면 금지가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는 매립을, 현재는 90% 이상 해양 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제대로 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음식물 처리기는요, 사용자가 잔반을 버리게 되면은 그 즉시 처리를 해서 사료나 탭이나 고체 연료로 쓸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유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폐수 부분에는 고형물 분리기를 걸러줄 수 있는 증수 장치가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한 번에 버려야 하는 불편함과 또 버릴 때 악취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발생 즉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또 당일 수거에 악취 걱정은 물론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는 펠릿으로 가공해 또 다른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계에서 가공된 펠릿 보이시나요? 이것들이 우리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펠릿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군요. 음식물 쓰레기를 당일 바로 처리하면 이렇게 좋은 연료가 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펠릿은 등유나 전기와 비교해도 발열 양에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저희들 음식물 처리기는요, 사용자가 세부치등을 넣었을 때 세부치등을 걸러주는 이물질 제거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폐수에 섞여 있는 고형물을 걸러주는 고형물 분리기가 되어 있고요. 또 음식물에는 동물성, 식물성 유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성, 식물성 기름을 걸러주는 유수 분리 장치가 있으며, 그리고 특히나 저희들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100%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자원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던 기계가 이렇게 사람이 다가가면 저절로 멈추게 되고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도 저속 분쇄 탈수 압축 방식으로 70에서 90% 정도까지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 스위스 제네바 국제 발명전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제네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피츠버그 발명 전시회 환경 부분 금상 수상, 중소기업청에서 표창장을 수상하는 등 영예를 얻었습니다. 네. 지난 12월 2일 막을 내린 2012 대한민국 특허 발명 대전에서도 전국의 네로라는 특허품들을 제치고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특히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요즘 전시회 참가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자원을 다시 사용하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아무래도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도 생활하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식물 처리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그냥 버렸는데 이걸 갖고서 우리가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100% 자원할 수 있다면은 제2의 그 석유에 대한 에너지 사업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 그 대한민국이 쓴다고 하면은 우리가 석유를 수입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우리 자력으로 이 에너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산업이나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마술 같은 DJ인 것 같아요.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 처리기로 자원화하는 놀라운 기술. 지구를 살리고 대체 에너지도 만드는 녹색 아이디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저희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현재 뭐 미국 등을 비롯한 전 세계 한 25개국에 수출 예정으로 있고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음식물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 바람은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우리나라에 확대 보급하고 전 세계 보급하여 우리나라뿐이 아닌 전 세계 지구 환경을 그 이롭게 하는 그러한 그 개척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은 모두가 꺼려하는 산업군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현실적 대안은 없는 상황에서 녹색 아이디어로 성공을 이뤄낸 기업. 국내를 넘어 세계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와, 놀랍습니다. 저 정도면 노벨상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연자원이 자꾸 고갈되고 있는데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참 처치 곤란이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탈바꿈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이 기기에 대한 반응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벌써부터 이 해외 25개국에서 주문을 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기존에 많이 나왔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환경까지 생각한 제품이라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또 내년 2월에는요, 가정류 처리기도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주부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정용 처리기로 펠리까지 만든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